밖에 없게 만드는 마을 공식. 왕관의 식구들에서도 빠질 수 없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에휴 이런 또 취임새가 있으시고 재밌네요. 저의 또 유행어 미쳐버리겠네. 느낌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할 수 없겠죠? 30% 예상하세요. 지금 이순 씨는 30% 넘겼으니까. 네, 지금 50이잖아요. 맞아요. 25.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소박하게. 다들 같은 마음이에요. 8월 31일 주말을 책임질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저희 왕관의 식구들 워낙 좋은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왕관의 식구들 화이팅! 대박 시청률이 예상되는 새로운 대가족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 대가족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KBS ETV에서 한 근 1년 만에 선보이는 대가족 드라마인데요. 이 왕관의 식구들 상당히 기대돼요. 네. 네. 게다가 이 왕관의 식구들은요. 8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그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하세요. 아까 보니까요. 그 오현경 씨가 네. 클로즈업 되니까 머리가 수박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저도 걱정돼요. 네. 얼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상민 씨 보니까 얼굴이 방울토마토 정도 보이네요. 정말 뭐야 뭐야. 네, 지금은 연예인 시대. 네, 이번서는요 102세 시어머니와 82세 며느리가 함께 반세기 넘는 동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들어가 이렇게 불법없어? 시장에? 어? 나가지 말라고 엄청 뜨거워 날이. 동문서답. 동문서주. 따라가지 못하겠어. 언제나 바쁜 할머니 가족 이야기. 충북 음성의 한 마을. 한 충자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중인데요. 누군가를 보고 아는 척을 하시네요. 아이고, 노인네들 진짜. 바로 시어머니 이계원 할머니. 아무 할 때 건데 우리 동원해 주셔 가. 집에 가자고. 근데 보기 힘든 10월들을. 방송국에서 왔어. 방송국에서 온 사람은 방송국에. 안 들리는데. 아이고 돌아갔다 오셨어요. 고령으로 귀가 안 들리는 이계원 할머니. 그래도 기억력은 여전하시다는데. 아니 어떻게 둘을 다 갔다 오셨어? 어, 안 치네.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맞아. 이제 그 시골에 사는 데는 이 백수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뵙죠. 정말 반가우신가 보네요. 이계원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신데 아들과 며느리 82세, 할머니는 무려 102세. 사실 오늘은 저 날이 더우니까 언니 나가시지 못하게 당신 집에 계셔. 내가 있어도 뭐 나 불어놓는 데서 실무시 나가시니까 뭐 알아? 어린 애들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면 뭐 손 못 따가고 나가고 손 못 따가고 그랬잖아요. 까는 애들 말썽꾸리 헛사이요. 잠시만 눈을 떼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할머니. 102세 말썽꾸러.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간만에 햇볕 좋은 날 그동안 미뤄뒀던 농산일을 하러 나오신 두 분. 그런데 얼마 하지도 않고 금세 경운기에 오르는데요. 지금 일 끝나신 거예요? 아이, 저 해야 하는데 점심해드리려고 빨리 끝낸 것 같다고. 집에 계신 할머니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언니, 또 문 틀어놓고 갔을 것도. 아이고. 혹시나 싶었는데. 아이고, 또 나가셨어, 또. 할머니 또 어디론가 사라지신 모양입니다. 또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찾아.